투과의 이 종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. 알서포트 진입을 했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0.96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뒤를 이어 SM 진입이 됐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12월 30일에 진입한 천보 살펴보겠습니다. 348,7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4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천보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쪽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. 네, 우선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강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네.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호재 그 악재가 나오는 부분은 솔직히 주가에 반영하는 거는 배터리 셀 그런 업체들이라 볼 수 있겠고,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나,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, 뭐, 그런 영향은 약간 좀 비껴나가있다. 그리고 또 LG엔솔의 어떤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1월 말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, 오히려 지금 작년까지 뭐 주가, 하반기 때 주가 하락했던 부분을 매수 기회로 좀 차분히 기다리면은, 다시 한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좀 상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충분히 또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매수 기회 모아가는 전략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.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. 자, 이어서 이제 오늘 섹터도 한번 바로 진입을 해볼까요? 네, 폴더블폰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우선 어제 그 애플에서 아이폰 네. 폴드 아직까지 그 정식 명칭 나오지 네. 않았어요. 맞아요. 죄송합니다. 정식 명칭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애플이 이 출시에 대한 부분도 빠르면 내년이고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폴드폰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시를 지금 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폴드폰 관련주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그 어제 그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갤럭시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애플의 폴더폰 같은 경우가 크게 그 갤럭시와는 차이점 두 가지 같아요. 네. 우선은 이 갤럭시 폴더폰 그 Z 플립 쓰시면 아시겠지만 접었을 때 밖에서 디스플레이로 뭐 문자나 이런 부분 간단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애플의 이 폴더폰 같은 경우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후면 그 바깥 면에는 장착이 안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접었다가 폈을 때 주름이 잡히는데 애플의 뭐 말만 빌리면은 자기들의 이 폴더폰에는 그 주름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갤럭시와 비교하는 것보다도 이 폴더폰 출시에 대한 부분이 이 애플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그랬어요. 이 5G 폰을 출시를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보다도 항상 늦게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폴더폰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이 출시한 이후에 그쵸. 거의 뭐 4, 5년 이후에 출시한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좀 볼 수 그 어떤 신제품을 출시할 때 항상 그 전부터 이 신중한 어떤 그 입장을 고수했던 부분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애플이 폴더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올해보다도 작년보다도 올해의 그 출하량에 대한 부분, 폴더폰에 대한 부분이 최소 2배 그리고 크게는 3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스마트폰
어떤 섹터에서 폴더오픈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오픈에 대한 그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3, 4년까지는 일반 스마트폰보다도 이 폴더오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.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노트나 갤럭시 S, 뭐 저도 S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런 S에 대한 출하량보다도 이 폴더폰에 대한 출시 비중을 더욱더 높인다는 관점으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정말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우려감이 이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지만 이 폴더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일반 스마트폰보다도 폴더폰에 대한 출하량을 비중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난에 의한 출하량 제한은 출하량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폴더블 관련주.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이 시장에 참전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 그럼 어떤 종목 진입할까요? 우선 폴더블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뭐 갤럭시 Z 플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그렇죠. 볼 수 있겠고요.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. 우선 뭐 KH바텍 같은 KH바텍, 뭐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뭐 BH가 대표적인 이 폴더오프 관련주라고 좀 분류되고 있는데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인재 쪽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.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내장인재 쪽이라고 좀 그렇죠. 보시면 되거든요. 하지만 뭐 KH바텍도 그렇지만은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 좀 밤새 좀 고민했던 부분이 애플이 이번에 그 내장 인재 쪽에서 특허를 출연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파인테크닉스에 이런 내장 인재 쪽에서의 수주가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떤 가능성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그 부분을 이 KH바텍보다도 약간 좀 점수를 좀 더 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그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이 매수가는 어제 12,250원 끝났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. 12,000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,200원 손절가는 11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파인테크닉스였습니다. 다만 좀 리스크적인 부분도 이 내장힌지의 이제 내재화 이야기들을 충분히 좀 확인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우선은 1차 목표가 13,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